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9차 11곳, 10차 4곳, 전략선거구 2곳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옆에는 선관위원 최민석 위원이십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인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발표는 오늘 진행된 9차 11곳, 10차 4곳, 전략선거구 2곳, 경선선거구에 대한 결과 발표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선관위원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 혹은 대리인들이 입회하에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시 갑 홍기원 후보가 1등입니다. 경기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가 1등입니다.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후보가 1등입니다. 전북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후보가 1등입니다.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박희승 후보가 1등입니다.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안호영 후보가 1등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갑 선거구입니다. 주철현 후보가 1등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을 선거구입니다. 조계원 후보가 1등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1등, 2등 구분 없이 결선에 가는 두 후보만 발표하겠습니다. 손금주 후보와 신정훈 후보입니다. 결선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1등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입니다. 역시 결선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태성 후보와 서삼석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갑 지역구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1등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갑입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서영석 후보와 유정주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입니다. 김기표 후보가 1등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병입니다. 이건태 후보가 1등입니다. 인천 남동구 을 지역구입니다. 이훈기 후보가 1등입니다. 인천 서구병 지역구입니다. 모경종 후보가 1등입니다. 이상으로 9차 11곳, 10차 4곳, 전략선거구 두 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당헌 102조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재되는 시점으로 48시간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전략선거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